겁니다. 네, 그게, 애들이 더 시험이고,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 나중에 해드리고, 5점을 보시겠습니다. 33마리의 새 이야기, 뭐,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을 핵심대로 꼭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새소리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저희, 전부가 우리말이 뭐 새요? 라고 끝나는데 착안해서 새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1번 날 좋은 곳에 보면 옛날 옛날에 날 좋은 곳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라라는 곳에 잊혀졌어. 레빈초만 셀치. 레빈초만 셀치. 레빈초만 셀치. 이렇게. 그 다음에 드세. 옛날 옛날에 드세가 살고 있었던다. 네. 어떤 나라가 들어갈까요? 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텐더셀, 텐더셀, 텐더셀 이렇게 좀 선생님이 좀 익살스러워지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내려오셔야 돼요. 교단에서 내려오시면 영어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 밑에라는 21번 고맙세 고맙세 그 땡큐 포 다음에 동명사 온다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그 다음에 대단한 분야로 광채가 생겼어. 이렇게 보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제가 2학년 때 수업을 이렇게 하니까 3학년 올라간 상당히 그 바닥을 헤매던 애들이 시작하면서 Thank you for listening. 인사를 저한테 Thank you for listening. 미안하지. Excuse me for listening. 이렇게 인사해요. 그만큼 재밌었는가? 거기 보시면 뭐 제가 그냥 그런 대로 모아놨어요. 12번의 여행세 해벽을 1층 옛날 옛날에 12번 여행세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해벽을 1층 따라주시오. 해벽을 1층 해벽을 1층 8, 6쪽에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2시간 그쪽 9번도 이게 굉장히 편안한 건데, 오늘 선생님들, 저 명강의 요건이 중요한 게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부모님들하고 시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담 쪽, 배꼽 잡는 의사소통. 의사소통 수업을 할 때 참 답답한 것이 옛날 저희들은 카세트 선생님이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지 카세트는 누르면 따라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잘 안 따라 합니다. 교탁을 놓고 쳐도 그래도 안 따라 합니다. 그럼 의사소통 수업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실은 의사소통이 제일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짓거려야 되는데 의사소통, 생활이라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의사소통인데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있으니까 제가 얘들아, 고민 끝에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 교과서 구성이 이렇습니다.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개가 나와있죠. Do you like sports? Yes, I do. No, I don't.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2반이라고 하고요. 2반 전체 읽었을 때 Yes, I do가 많이 나오겠니? No, I don't가 많이 나오겠니? 생각해서 책에다 써 그림이 되나. 자, 그럼 선생님들 여기 지금 우리 수인에 오신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왔을 때 Do you like sports? 했을 때 Yes, I do 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No, I don't가 많겠습니까? 추측해서 동그라미 치 책에다 직접 실제로 교과서를 반드시 쓰도록 합니다. 라이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주로 넘어가서 Do you like baseball?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뒤에 결과 나옵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다 고르셨습니까? 예? 네? 이건 뭐 사이코 게임. 왜 사이코? 그러면 사이코가 망인드죠. 난 심리를 읽는 게.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크족이 이깁니다. 제가 질문할 때 선생님들이 선택한 답을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돼요. 목소리 큰 쪽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Are you ready? Yes. Yes.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Yes, I am. 그러셔야 돼요. 항상
in a sentence. 항상 이라고. Yes. Okay. Do you like sports? Yes, I do. Yes, I do. 정답. Yes, I do. 고맙습니다. Do you like baseball? Yes, I do. 대답이 엉치입니다. 이럴 땐 재빨리 X자. 게임. 즉각 게임의 준비를 선하시고 raise up your hand. Yes, yes, I do. Raise up your hand. 네, 영어로 하는 영어소. 2, 4, 6, 8, 10. 정답. 세 번째. Do boys play football? Yes, they do. 예, 이구 형사입니다. Yes, they do. Do girls like tennis? No, they don't. 이건 다들 엉킵니다. 이렇게 하시고. Yes, yes, they do. Raise your hand. 이건 하나. No, they don't. 마지막. Do boys play baseball? Yes, they don't. No, they don't. No, they don't. 이럴 때는, 아, 목소리 크죠. 장려해 주는 겁니다. 어, no, they don't가 컸어. 정답. 다시 담아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다시 담아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선생님, 사이코 치즈가 생각이 나죠.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개가 남아. 다시 도전해 보세요. 이번엔, 애들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건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재구성하실 것도 없어요. 교과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데에다가 한 두세 개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좀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추가를 해주시면 교과서도 살고 수업도 살고 이건 교과서를 응용한 겁니다. 교과서를 거기다 두 개, 세 개 정도만 추가하시는 뜻입니다. 아이고 얘기? 네, 예, 사장님. 이거 무슨 금방 전에 말 배웠어요. 오케이. Now let me change the order. 이제 게임 몇 번에서 익숙해지면 순서를 바꿉니다. 이렇게 아무렇게 랜덤해서 불러줍니다. 잘못하면 이적행을 합니다. 자기는 예, 사장님. 노세이돈들의 노아이돈들 그런 듣기까지 되는 것이죠. 네, 갑니다. 이럴 때 불러주실 때 쉬운 문제부터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불러주시면 애들이 틀려가지고 실망하고 끼어납니다. 쉬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Do boys often play for after school? Yes, they do. 여기에다 모두 선생님은 미국 선생님이시죠. 우리나라 남학생 애들은 Are you good football player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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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요 대목에서 이제 예, 여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가 잠깐 좀 남자 선생님 많으시면 또 그렇지 않겠는데요. Do you often watch football games on television? Yes. 이거는 월드컵 이전에는 대답이 엉켰거든요. 근데 역시 월드컵이 일어나는 겁니다. Can you play baseball very well? Yeah, no, I can. No, I can. Do you play badminton very well? 이거 보세요. 요 대목에서 다들 엉키고 있어요. 그죠? 밴드는 잘 치는 선생님도 있고, 못 치는 선생님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시고, 자, 영어로 하는 대목에서, Yes, I do. Yes, I do. Yes, I do. Yes, we do. 2, 4, 5, 6, 내리시고, No. 정답, No. No, we do. 자, 그럼 다마드 선생님, 이번에 손을 주세요. 사이코지스가 생각합니다. 두 분. 그러면, 세 분. 세 분 선생님 깨우면, 요새, 쏘는 겁니다. 영재, 다섯 개. 다섯 개. 그럼, 직접 돌아가고 나와가지고, 영재 리스켓이 왜 포인트가 뭐에 있을까요? 영어라는 데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게, 건빵보다 더 작은 왜 영재 리스켓이 애들 더 쏘나? 나와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하염없이 쳐다보고, 빨리 먹으세요, 형들아. 그러면, 그 중에서 M자 줄을 줄라고. W나 M자. I자는 M자고, M자는 이렇게 세 개, 네 개 생겼어요. 아니면 요즘
빙자를 빙자를 가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빵구가 나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안 돼가지고 사실 빙자가 제일 커요. 이 26가지 골라먹는 재미 때문에 영어 비스켓이 영어 수업 시간에 완전 타당도도 있다는 것이죠. 지사람도 그러세요. 지사람 초등에 있는데 줄때 또 거기서 또 하나 지면서 그거 좀 처음 요걸로 시작하는 단어를 또 맞춰야 된대요. 근데 애들 오죽 애들이 한참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감격하고 할까요? 참 저도 그냥 등치 편한 녀석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노래 하나 알려드릴게요.